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과캠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앞에 보이시는 선풍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쵸. 그래서 캠핑장 다닐 때 사실은 저희는 약간 혼자 쓰기 좋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 커다란 거를 최근 들어서 써봤어요. 그렇죠. 메인으로. 너무 시원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제품은 네이버에서 계속 1위를 한 제품이고 3년 오. 연속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써보니까 그 왜 그런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오늘 또 굉장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댓글 이벤트로 이 크루거라는 단어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댓글을 보내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서큘레이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진짜 한 분은 괜찮은 제품 받아가시는 거예요. 네, 이걸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스펙은? 먼저 이 서큘레이터는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이 배터리. 이게 보통의 배터리들은 다 그 자사의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터리를 쓰는데 여기에 사용된 배터리는 소니 배터리더라고요. 그래서 15,600mAh를 갖고 있는 이 소니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3시간 충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밖에서 추가로 충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통은 밖에서 또 충전해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충전할 필요 없이 그냥 쭉 사용할 수 있다. 그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소니라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믿음이 더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좀 사이즈. 사이즈가 휴대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걸로 바람이 불면 그냥 집에서 뭐 서큘레이터라든지 선풍기 쓰는 그 사이즈랑 비슷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트 안으로 불어 넣었을 때도 에이 그럼 뭐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스펙상으로는 무려 15m까지 이게 바람이 도달한다라고 해요. 선풍기를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BLDC 모터가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BLDC 모터가 소음은 좀 작은 편인데 거리는 멀리 바람을 그러니까, 보내주는 힘이 센 모터. 그래서 BLDC 모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15m까지는 저희가 측정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꽤 먼 거리에서 이 텐트 안으로 불어넣는 거를 많이 지금도 사용을 하는데 정말 강하긴 강해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려도 되나? 어. 이거를 그냥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이게 다이얼식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풍량을 조절할 때 이게 제일 센 바람인데 팬이 돌아가는 게 느끼시죠? 느껴지시죠? 근데 굉장히 큰 소리가 안 나죠? 조용하고 바람은 좀 센 편이에요. 그리고 다이얼식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절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뒤쪽에 보면 배터리 잔량을 20%, 40% 이렇게 해서 또 남아있는 잔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12인치가 나오고 16인치가 나오는데 이 제품은 16인치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나에게 알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왕이면 그렇지. 16인치를 추천드려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는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큰 사이즈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얘는 생활 방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등급으로는 IPX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등급이라는 게 이 비가 살짝 어느 정도 내리는 것까지는 커버가 된다.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이 아웃도어에서 사용하기엔 정말 괜찮은 거다. 그래도 어쨌든 전기 제품이니까 웬만하면 비를 안 맞추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도 IP 등급 없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저는 기능이 너무 많고 복잡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능 많은 게 좋은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지만 쓰지 않는 기능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한 게 그냥 본품 하나, 충전할 수 있는 거 그렇지. 하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다이얼식으로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버튼 돌리는 거 하나,
그래서 뭐 기능이라고 설명할 것도 없고 뭐 사용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플해서 그냥 그게 좋더라고요. 아, 여기에 가방도 있습니다. 대신에 가방은 되게 튼튼한 제품은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얘는 가성비 제품이라는 거. 이 정도 사이즈 대비 가격이 괜찮게 나온 제품이에요. 네.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동급, 이 비슷한 등급의 이 무선 서큘레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2만 원 정도가 또 저렴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름이 조금 낯설실 거예요. 크루거 해가지고 이게 이름에 맞는 독일 제품이에요. 그래서 독일 제품 하면 우리가 뭐 모양은 살짝 투박하더라도 굉장히 이 기술력의 브랜드잖아요. 그만큼 튼튼하고 또 기술력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면 뭐 한정 수량 딱 정해져 있긴 하지만 원형 테이블을 같이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빨리 구매를 하시면 원형 테이블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구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그냥 빨리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원형 테이블까지 받아보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큘레이터는 무선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얘는 다만 좌우 회전은 없지만 이 위아래로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가 난방을 할 때에도 이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서큘레이터로 보내주면 뜨거운 바람을 순환시킬 수도 있어서 여름에만 한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색깔은 보이시는 이 카키 컬러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화면에도 아마 잘 잡힐 거예요. 색깔이 이쁘게. 지금 색상이 하나인데 이제 저는 바람이 있다면 탄색. 그렇지. 아니면 블랙. 뭐 이런 색상들도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지금 카키 컬러 색깔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아마도 언젠가 또 만들어 주시겠죠. 네. 관계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선풍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경험도 같이 조금씩 섞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면 큰 대로 확실히 시원하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거익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선풍기로서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모터, 거기다가 배터리, 그렇지.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팬의 크기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바람도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요소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가격은 타사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선풍기 필요하시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본기가 튼튼한 이 무선 서큘레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